화쭈갈멈과 호랑이. 옛날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흰구름 송이송이 고운 날에 산 아래에 있는 팥밭을 메러 갔지. 허리춤에 호미를 달랑달랑 메고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말이야. 산길을 가다가 할머니는 호랑이를 만났지. 그런데 호랑이가 발톱을 쑥 내밀고 할머니를 막는 거야. 할멈, 할멈. 나하고 밥밥 먹이시 앞에서 이긴 쪽이 잡아먹기 합시다. 그러면서 팥밭 매기 시합을 하자고 졸라댔어. 할머니가 호랑이를 어떻게 이기겠어? 할머니는 두 손 모아 싹싹 빌면서 말했어. 손자 먹이를 반죽이나 숨어놓고 죽을 테니 이따가 잡아먹구려. 그래서 호랑이는 조금 있다가 저녁에 할머니네 초가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온 할머니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재빨리 팥죽을 한 솥 쑤었어. 할머니 가슴은 쿵덕쿵덕 뛰고 가마솥 팥죽은 부글부글 끓었지. 할머니는 초가집 방에 앉아 어흥어흥 호랑이 생각에 둥게둥게 불쌍한 손자 생각에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단다. 그때 알밤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묻길래 할머니는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했대. 끄떡끄떡 얘기를 다 듣고 난 알밤이 말했지. 팥죽 한 그릇 주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알밤에게 팥죽을 한 그릇 듬뿍 퍼주었지. 알밤은 팥죽을 호록호록 먹고 나더니 아궁이 재 속으로 쏙 들어갔어. 그러더니 알밤처럼 팥죽을 먹으려고 뾰족뾰족 송곳이 오고 진득진득 개똥이 왔지. 엉금엉금 자라가 오고 둥글둥글 맷돌도 왔어. 널쩍널쩍 멍석이 오고 성큼성큼 지게까지 왔어. 할머니 팥죽 한 솥을 다 먹었어. 모두들 맛있게 팥죽을 먹고는 송곳은 아궁이 앞에 꽂히고 개똥은 부뚜막에 자리 잡고 자라는 개순물통에 숨고 맷돌은 부엌문 위에 올라가고 멍석과 지게는 부엌문 옆에 척척 가섰단다. 날이 컴컴해지니까 입맛을 다시며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내려왔지. 할멈, 이제 내가 잡아먹어야지. 호랑이가 큰 소리로 문 밖에서 말했어. 불이나 켜놓고 잡아잡수슈. 할머니의 말에 호랑이는 기분이 좋아 불씨를 가지러 아궁이로 달려갔지. 호랑이가 머리를 들이밀고 아궁이 불을 후후 부는데 숨었던 알밤이 탁 튀어올라 호랑이 눈을 때렸어. 눈을 맞은 호랑이가 깜짝 놀라 엉겹결에 뒤로 벌렁 자빠지자 이번에는 송곳이 엉덩이를 꽉 찔렀지. 아이고 엉덩이야. 깜짝 놀라 일어난 호랑이가 엉겹결에 부뚜막을 짚었는데 개똥이 찐득찐득 손에 잔뜩 묻었지. 에이 더러워라. 개순물통에 첨벙 손을 담그자 자라가 옳다구나 하고 냉큼 손을 꽉꽉 깨물었어. 그제야 겁이 더럭 난 호랑이가 할머니 생각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부엌문을 막 지났는데 호랑이 머리에 맷돌이 쾅 떨어져서 호랑이 목숨이 뚝 끊어졌지.
이제껏 구경하던 멍석이 돌돌 와서 죽은 호랑이를 둘둘 말아 놓았지. 그랬더니 지게가 널름지고서 성큼성큼 멀리멀리 가버렸어. 그리고 호랑이한테서 살아난 할머니는 손자와 팥죽을 쑤어 먹으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지.